심장이 바람바람 걸렸어 처음에. 근데 갑자기 이제 전보다가 귀신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 그렇게 되는지. 아 있죠. 왜 없겠어 지금도. 왜 또 울어? 웃었나봐. 모르겠어. 오시 미쳤다. 이게 컴백 때문에 막 그런 게 느껴지는 거야. 응. 어떨 때는 비빔밥 달라 그러고. 비빔밥 사줄게. 아니 그게 아니고 손님이 왔어. 네. 근데 동생이 죽었나 봐. 네. 근데 처녀로 죽었는데 아무도 누가 밥을 주지를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모님 제사 지낼 때 한쪽에다가 이렇게 제사밥을 준대. 근데 원래는 그 동생이 죽은 지 얼마 안 되긴 했는데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나물이 있잖아요. 그거에다가 항상 가족들끼리 고추장에다 밥을 비벼 먹었대. 근데 추석 전에 우리 집에 점을 보러 왔다가 나도 모르게 비빔밥이 먹고 싶대. 엄마 비빔밥 먹고 싶다는 사람 누구야 뭐 이런 것처럼 그 혼령들의 느낌이나 뭐 이런 게 접신이 되거나 느껴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전달을 해주는 역할이잖아. 그래서 말로만 전하면 나야 이렇게 할 텐데 감정적으로 이렇게 막 실어버리거나 그러면 나도 힘들지 솔직히. 불쌍하잖아. 그렇게 가고 싶어서 갔겠어. 그치? 그쵸. 그래서 사람들이 나도 솔직히 말해서 무당이 되고 나서도 뭐 매번 막 와가지고 막 혼령이 막 접신이 돼가지고 막 점을 볼 때 그러는 거는 아니거든. 네.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진짜 뭔가에 한이 너무 많이 맺히고 응? 그리고 나와 인연이 있거나 뭔가 이러면 나를 통해서 이거를 전달하는 거 아닐까? 나 몰라 어려워. 그냥 나는 느끼는 대로 실리는 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나는 그냥 하는 거야. 근데 아까는 점을 보는데 이게 사지가 떨리고 어지럽고 그리고 그 뭐라 그래야 되냐 그 슬픈 감정? 나 구독자 왜 관심 줄 알았어. 아니 왜 너무 놀래갖고. 그러니까 네. 오신다고 하기 전부터 머리가 핑핑 도는 거예요 오늘 하루 종일. 네, 네, 네. 그래갖고 나 오늘 밥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왜 어지럽나 했어. 근데 귀신이 붙어오는 경우에는 첫 번째 나 같은 경우는 현기증이 엄청 많이 나. 그리고 두 번째 등짝이 누워있지도 못할 만큼 엄청 아파. 그러면 100% 귀신부터 오는 손님이 있거나 네. 그런 손님이 와. 그리고 또 하나 무당이 오는 경우에는 나를 재워 할머니가. 잠을 많이 잤는데도 재워. 그렇게 특징적인 손님이 오면 몸으로든 느낌으로든 알려줘. 그래서 오늘 이거 촬영하기 전에 또 이제 손님 점을 봤잖아. 그래서 네. 아니 뭐 따라 붙은 거 없는데 왜 자꾸 하루 종일 어지럽나 했더니 그 구독자 분께서 네. 그런 분이 오시려고 아침부터 그런 지기를 주셨나 봐. 그래서 오늘 좀 힘들었어. 또? 어. 알겠어요. 보세요.